아키바 스트립 2 뉴 게임. 자, 보통 난이도로 가도록 하죠. 어? 이름 남해. 외모 주인공. 장비 아무것도 없고 평범한 셔츠. 어, 왜 무서워? 야,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건가 봐. 야, 그냥 이게 끝이야? 더 이상 내가 뭐 고를 수 있는 건 없는 거냐? 끝이야? 결정하시겠습니까? 예, 썰! 아키하바라. 그곳은 전후 부흥기와 고도 경제 성장기를 겪고 버블 경제 붕괴를 극복했으며 근년에는 N고 현상과 디플레이션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온 일본의 취미의 거리. 항상 시대의 최전선에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욕망의 씨앗을 심어온 특이한 지역. 그런 아키하바라는 몇 가지 소문이 존재한다. 소상한 남녀 콤비가 오타쿠를 사냥한다. 뭐? 어느 오래된 메이드 카페에는 비밀 메뉴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주문하면 엄청난 서비스가 따라온다. 어딘가에 비공식 아르바이트를 알선한 남자가 있다. 손에 넣지 못하는 정보가 엄청난 실력에. 야! 이씨! 이걸 어떻게 따라가? 뭐 이리 빨라? 자, 오타쿠를 잡아보자! 어, 상황에 따라 이건 유튜브에 업로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라. 이건 벌써 아침인가? 조금만 더 잘까? 아, 나는 이 게임을 왜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어휴. 오야? 오메자메노요다네. 깨어났나 보군. 누구냐? 뭐야 이 중2병아. 축하해. 너는 적응 테스트 합격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 그래, 마해자로서 말이야. 마해자? 자, 3류 더빙도 좀 같이 해볼까? 나 묶여있는 거? 분명 레오 피규어를 준다는 알바 면접. 뭐? 레오 피규어를 준다는 알바 면접에 갔다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나. 자자, 침착해. 너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계약서? 무슨 종이에 사인한 것 같긴 한데. 본 계약에 있어. 갑, 우리 조직이 수행하는 실험 및 업무에 있어. 을, 아, 이게 바로 너야. 을은 어떠한 행위도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협력 및 실행한다. 대가로서 갑은 을이 원하는 희소 가치의 높은 피규어 책, 어? 굿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야, 결국에는 아르바이트에 이게 성공을 한 건데 이게 면접이란 얘기지. 분명 얘가 시키는 거를 하면은 나는 희소 가치가 높은 피규어를 얻을 수 있어. 헤헤, 피규어다. 이런 수상한 문제, 용케도 사인할 마음이 생겼었나 보네. 어어, 얼른 피규어 내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발언이군. 하지만 넌 운이 좋았어. 이번 실험에서 성공한 사람은 너뿐이니까. 남들보다 욕망이 많고 물건에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이겠지. 나머지 녀석들은 전부 실패작이었어. 바로 다 내버려버렸지. 어차피 그들은 사냥당하는 쪽의 존재니까. 빨리 피규어를! 진정하라니까 그러네. 그래, 일단 마에자에 대해 설명해주지. 마에자란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운동신경, 괴력을 갖춘 선택받은 자를 말하지. 자신의 욕망을 원동력 삼아 헤아릴 수 없는 힘을 끌어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존재. 다만 한 가지, 적은 햇빛과 상성이 나쁘다는 게 약점이지. 쉽게 말하면 인조 흡혈귀라고나 할까? 물론 피를 마셔야 하는 건 아니지만. 흡혈귀? 나는 이제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이 방에 있는 자들도 모두 마에자로 개조된 선택받은 자들이야. 일단 비교! 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거잖아. 어려울 것 없어. 일을 해줬으면 해. 마에자가 된 너희가 말이야.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일? 그렇게 걱정할 것 없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니까. 아키바 거리를 걷는 인간들을 공격해서 그 생명에너지를 흡수하면 돼. 누굴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에너지를 잠시 빌릴 뿐이니까. 너는 인간으로부터 빼앗은 생명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기만 하면 돼. 너의 활약에 따라서 원하는 보상을 내려주지. 피규어 안 줄 거면 갈 거야!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어떤 의미에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군. 이 정도의 일도 이해 못하는 녀석은 필요 없어. 너희들 거기 그 녀석을 햇빛에 노출시키는 지에서 없어. 뭐 나 뱀파이어야? 그 후엔 그래 강물에 던져버리면 되겠군. 에이 마스터! 그대로 영원히 잠드는 거야. 더빙 안 하는 게 낫겠다. 반점 정신 나가는 것 같다요. 뭐야 이거? 게임 오버? 야 피규어 달라고 하면 안 되나봐. 씨발. 야 잠깐만. 아 이런 게 어딨어. 아이 미친 게임. 야 피규어 달라고 하면 안 되네. 진지하게 대답해야겠다. 난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와 상상 밖이다. 야 봤어? 내 씨발 게임 10분 안에 엔딩 본 사람이야. 스킵. 와 충격이다. 자 빨리 봤던 데니까 빨리 뭐야? 꺼져 중2병. 알바 계약 아니었어? 어차피 그대로 사냥당하는 쪽이 된다니까. 사냥당하는 쪽? 일단 마에자에 대해 설명해 주지.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할게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머리 쓰면 더 멍청한가 보군. 뭐?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또 종료되는 줄 알았네. 씨발. 어 끔찍해. 소란스럽군. 망보던 녀석들은 뭐라고 있었지? 어 뭐야 니슈? 풀렸다. 고마워. 조금 현기증이. 알겠습니다. 신조를 제압하라! 자, 튜토리얼인가 보지? 잠시 싸우자. 일단 L1으로 배틀탯에 들어가라. 내가 도망칠 틈을 만들 때까지 싸우고 있어. 네모, 세모, 동그라미? 중단, 상단, 하단. 아싸! 상대 공격 R을 누르면 피할 수 있다. 어? 상대가 자꾸 피해서 공격이 맞지 않는다면 애를 뒤로 공격으로 공격을 해봐. 아! 가서! 수술 때가 됐어. 자, 도망가자. 위험해! 감싸 준 거야? 아직이야 끝나지 않았어. 이건 중2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임이구나. 돌파구를 만들게. 너는 내 뒤를 따라와. 따돌린 모양이야. 괜찮아? 아직 걸을 수 있겠어? 아까 나를 감싸줬을 때 의식 있는 것 같지만 이대로 얼마 가지 않아. 어쩔 수 없네? 아마도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뭐?
어? 네 피를 나에게 준다고? 아마 넣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더 고통스러워질지도 몰라. 그래도 상관없다면 내 피를 마셔. 어? 어? 그럼 입으로 럭키! 아, 이거 하면 또 씨발 게임 종료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살았냐에 달렸어. 이름을 보고 명하노니 피의 공명으로 이 자를 권속으로 삼으라. 감사합니다! 적응한 것 같네? 상처도 아무렇고 다행이야.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 토키가제 시즈쿠. 토키카제 시즈쿠. 너의 이름은? 이름은 나메입니다. 요로시크네. 너도 들은 적 있지? 이 거리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괴물 했었나? 나는 그 괴물 마이자를 사냥하는 일을 하고 있어. 나도 마이자로 개조당한 것 같은데?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습성을 보인다. 욕망이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던 거겠지? 남에겐 아직 이성이 남아. 그럼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야. 얼마나 이성적인데. 애당초 지금의 남의 너는 피해 계약으로 마이자가 아니라.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야. 남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아직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 햇빛에 매우 약한 상태가 되어 있다. 아, 나도 옷 벗겨지면 죽는 거네? 피부를 햇빛에 노출하면 몸이 소멸해버린다. 인조 휘폴기라고 했었지? 햇빛에 약하다는 점은 휘폴기랑 같은 셈이야. 십자가 마늘은 먹히지 않지만 남의 몸이 좋아지려면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아. 여기서 쉬자. 여기라면 금방 들킬 일 없을 거야. 둘이 자는 건가? 야,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야,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침인가? 깨어났더니 꿈이었다. 이런 전개를 기대했었는데. 일어났어? 깨어나자마자 미안하지만 이 근처에 안전한 장소가 없을까? 어떻게 거리를 방황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없으니까 가능하면 조용한 장소가 좋은데 그런 장소 있어? 없어? 자, 모그라로 가자. 안내해줄래? 전자상가 출구로 가자. 모르겠어. 나 지금 반쯤 정신 나가서 게임하는 것 같아. 제정신으로 게임하는 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손가락이 붙었네? 스마트폰의 게임 속의 각종 데이터 관계, 관리, 도움 말과 옵션이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 가능한 요소는 대부분 스마트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동료가 보낸 메시지나 아키바라의 가게에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요소한테만 바로 확인하십시오. 핑크리즘 비치 에디션 피규어는 다른 고객님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오빠에게. 오빠 어디야? 실종됐어? 살아있냐? 뭐? 애니는 언제 녹화할? 이게 완전 오덕구구만 이거. 이거는 내가 지금 좀 아까 갔던 데지. 아르바이트 모집 때문에. 배틀텟에 단축키 아키바 맵이도 시적도 스마트폰 기동 스마트키 점프 죽기 맵 가이드 전환 밀치기 네모 스마트폰 어플 도움말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가자! 자경단! 아키바 여자. 저기요! 예? 저기요! 저기요! 일단 튜토리얼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전투복 뭐가 아무것도 못하겠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몸은 좀 어때? 아무렇지 않음. 어제도 말했지만 남의 몸은 햇빛과 접촉하면 소멸해버린다. 옷을 전부 벗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어제 그 녀석들이 그대로 포기할 거라 생각되지 않아? 아, 씨발 속옷을 왜 노려 미친놈아. 너를 발견하면 공격해올 거야. 그렇지 않은 마이자도 있을 테지만. 이 기운은? 왔다. 뭐 저 따위로 생겼어?
잘했다. 저여전다. 폐기물? 아, 나보고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어, 햇빛에 닿으면 소멸해버리는 딱한 존재. 이왕이면 여자가 좋은데. 성별은 상관없어. 싸워서 자산들을 잠재워주는 것이 목표. 남에도 싸우는 힘에 눈을 떴을 거야. 같이 싸우자. 자, 해보자. 전투력이 갇혀있어. 훗훗 뭐지? 강인한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평범한 공격으로 쓰러뜨릴 수 없다. 상대의 옷을 노리고 공격하라. 머리엔 세모, 상의엔 네모, 하인 동그라미. 좋았어. 스트립을 노릴 차례다. 어. 아서. 자, 우통 까고. 일로와, 일로와. 아! 이크! 가서! 햇빛에 타죽어라! 아, 이거구만. 오, 정돈. 아싸, 됐어. 훗, 훗. 이크! 훗, 빠져! 애나! 니 바지 내꺼! 좋았어! 무사히 쓰러뜨린 것 같아. 감각을 잊지마. 휴, 해치웠어. 겨우 해치운 모양. 이건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뭐지 임은? 뭐야 저거? 너 뭐야? 아, 동생인가 보다. 3일이나 연락이 없어 가출이라던 줄 알았잖아.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 내 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 어, 아키바 자영단 사람 아니지? 아이씨, 생명의 은희님. 이게 마음대로 하면은 게임이 오바되기 때문에. 어, 참아야 돼. 어, 한번 봐줘. 근처 가게에 막 입화된 캐릭터 티를 가지고 싶어하는 약 한 명의 여동생이 있는 모양이지만 귀여운 여동생에게 옷을 사주십시오. 할 수 없지. 자, 일단 옷을 사달립니다. 자, 이거면 됐어? 만족했다. 땡큐 완전 털렸어. 이 정도로 봐주겠지만 다음에 파산은 각오를 해야 될 거야. 자연단 사람들도 걱정하는 것 같았으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얼른 가서 설명하지 않으면 위험도가 더욱 올라가겠지? 너덜너덜한 차림으로 어슬렁거리는 거 부끄러워. 기지로 돌아오면 다시 장만해줄게. 용돈은 좀 줘야겠지만. 야, 제대로 돈 털어가네. 저 여동생 저거 씨, 개성 넘치는 여동생이네? 어, 저래 봬도 문제아임. 자, 어플러스라는 거는 2층 정도를 얘기하나 보지? 저
아이템 같은 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장인다 먹으라. 아, 이게 목적이고. 오! 꼬질꼬질 피카!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네. 자, 진을 입고 플라스틱 봤다. 좋아. 가자. 진짜 점점 패션 테러리스트인데? 쟤 어디가? 자, 일단 메시지부터 확인 좀 해볼까? 곧장 올 것. 먹으라라 바로 알아. 포츠리? 포츠리가 뭐지?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 온갖 정보가 난무한다. 아, 이게 인터넷의 그 SNS 같은 건가 보다. 아, 트위터 같은 건가 로 보이고. 도감. 아, 이거 왠지 내가 주워 먹었던 거에 대한 그 도감인 것 같고요. 가자. 부녀자? 부녀자는 뭐야? 야, 오타쿠 월드구만 여기 완전. 자, 먹으라. 도착. 여기가 안 먹으라? 어머! 아이, 주인님! 센파! 그래! 우린 선배와 후배 사이지! 그래, 그래! 난 분명 너의 첫사랑일 거야, 후배! 3차원 열환, 이 새끼야. 아키바에 떠드는 소문이 거짓은 아니군. 호츠리 올라왔잖아. 납치당한 녀석이 괴물이 되어서 인간을 공격한다는 이야기. 아까 SNS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봐요. 인간이 지닌 열정과 흥미 같은 활력을 빼앗죠. 뉴스에 나왔던 무기력한 상태로 상대된 사람들이 마이저라는 녀석들에게 당했다는 건가? 마이저라는 그냥 간단하게 뱀파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지는 수술보다 더 수술 같다 라는 거군요. 정확하게 진실은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다, 야, 캐티. 이 알바의 왜 간 거야? 그 알바는 수상한 약이나 먹고 끝내는 괴물이 되어버리다니. 멍청한 것도 유분수지, 얼티메이트 멍청아. 멍청이 헤비급 세계 챔피언. 왜 내가 뜨끔하지? 자, 침착해. 한정 굿즈에 낚였다니까. 한정, 야, 피규어는 어쩔 수 없어. 갖고 싶었단 말이야. 너무 갖고 싶어서 그만. 상황 파악이 안 된다며? 아, 죄송합니다. 일단 얘한테 짜고 얘들한테 이제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괜히 대답을 그 내 맘대로 막 했다가 아까 초반처럼 게임이 오버되면 곤란하거든? 유토. 타치바나 유토. 시즈쿠. 토키카제 시즈쿠라고 해요. 아키바 자경단. 자원봉사로 아키바 일대를 순찰하는 집단이다. 방범 대원 같은 애들이네. 닥쳐, 찌그러져 있어. 형보다 뛰어난 동생은 없어. 세계 법칙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 저요 저요 저요. 나 카티 라이코넨. 재팬의 쿨비즈 컬처를 쿵푸하기 위해서 핀란드에서 커밍. 뭔 개소리야! 일본의 쿨컬처를 공부하는데 일본에 왔다는 뜻인가봐. 스기야마 크야치.
게임도 할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는 이 가게. 야, 이런 가게 괜찮은데? 게임하면서 술 마시는 가게라. 마스터라고 부르면 된다. 정말 일본에 근데 이런 가게가 있나? 왠지 있을 것 같은데? FBI 흉악범 리스트에 올라와 있을 법한 얼굴이지만. 이봐, 실은 좋은 사람이야. 사기사카 토코, 멍청이 소꿉친구. 자, 너도 날 사랑하고 있겠지? 자, 그래 맞자. 니들은 히로인 중 하나일 뿐이야. 레어 몬스터 같은 단어이 있긴 하지만. 일단 경찰은 믿지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 그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 뭔 소리야 얘. 좀 정신 나가는가 봐. 순고한 희생을 하는 방향으로 몸을 일단 원래대로 돌려라. 자신의 의지로 공격하지 않는 이상 상관없다. 장군이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병원에선 고치지 못할 테고 아마 일단 우리가 나서서 단서를 찾는 수밖에 없는 건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 점이 너무나 많지만 아키바에 괴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경찰도 움직이겠지. 야, 이런 게임이 왜 어때서요? 토키카즈산도 우리たちに協力してくれないかな? 에? 보기엔 여러모로 아는 게 있는 듯하고, 응? 괜찮지? 확실히 나도 그들을 조사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나는 그들의 표적이 된 존재, 당신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이미 휘말린 상태이니까. 크크크. 맞는 말이다. 소중한 단어를 영문 모른 채 괴물 녀석이 개조당하고 말았으니 부탁하마. 힘을 빌려줘. 자, 일단 이 여자는 주인공 쪽에 붙어갖고 힘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핸드폰이 없다. 두근두근 가출 소녀! 가출이랄 것까진 지낼 곳은 있으니까요. 만화책도 잔뜩 볼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는 만화카페잖아. 야, 만화카페에서 샤워가 가능해? 일본은 그러냐? 아무래도 사정이 있나 보군. 마스터, 여기 2층 텅텅 비어있지 않나요? 아, 그렇군. 침구도 갖춰져 있고 말이야. 자, 결국 여기 2층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이니까. 괴물에 대해 조사하려면 너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말이지. 가까이 있는 편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은데. 결정! 아키바 재능단의 신멤버 등장이네요? 어? 아직 저는 대답을... 아키바 재능단의 온걸 환영해. 그럼 잠시 동안만 잘 부탁합니다. 자, 됐어. 일단 저 여자는 지금 시즈쿠는 자경단에 합류를 했어. 이きなり事件の渦中に巻き込まれてしまった我々お前化け物と戦ったとか言ってたけど今まで格闘技とかやったことあんの? 아, 단련해주고 있어. 別に意識して鍛えてたわけじゃないわよ. 喧嘩というか. 어, 그냥 맷집이 올랐단 얘기야. 아, なんか言った. 別に何. 점점 불안해지는 걸. 지인 중에 아키바의 콜로세움, 즉 투기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힘을 빌리는 것도 괜찮겠군. 격투가 많이 했는데 관리인이 되어버렸다. 난 어디까지나 연약한 레이디. 꼭 일본 게임에 나오는 여자들은 보통 저런 대사를 거의 다 하더라고. 시즈쿠랑 갈 거야. 行きましょう. 투기장은 정크거리 맞은편에 있다고 했나? 자, 모그라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걸면 파트너를 변경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골라봐라. 스토리 진행하려면 상황에 맞는 파트너와 행동하라. 자, 일단 파트너가 여자 3명밖에 못 고르는 건가? 너 마음에 드는 여자애 있어? 여자들은 평판을 알고 싶다면 가르쳐줄 테니 언제든지 물어봐. 호감도라? 자, 셋 중 하나 꼬시는 건가 그럼? 어디 갔어 얘? 야, 호감도를 물어봐야 되는 애가 어디 있는 거야? 야, 현지 호감도가 궁금하다고. 아, 였구나.
여자들의 호감도